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평화로운 저녁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강타하면서 이틀 사이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결항도 속출했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30mm 폭우가 예보된 만큼 날씨 예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제주 시내에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마을길이 물에 잠기며 자동차가 멈춰섰고 신호등에 낙뢰가 떨어져 교차로엔 자동차가 뒤엉켰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어제부터 서귀포에 350mm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에서는 어제 등반에 나섰던 고교생 15명이 저체온증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봄 날씨로 생각해가지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해가지고 이게 저 기상이 악화되면서 그 바뀌었거든요. 순간 최대 초속 20m를 훌쩍 넘긴 태풍급 강풍에 제주공항은 오늘 항공기 243편이 결항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 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거친 파도까지 겹쳐 제주와 남해안, 인천 등 전국의 20개 항로 여객선 28대도 결항됐습니다. 급변풍이랑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때문에 이제 다 뭐 결항이나 회항이나 이제. 제주를 휩쓴 비바람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이 영향권에 듭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는 400mm 이상, 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2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에 이르는 폭우와 함께 초속 2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